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소한 향기 폴폴 피어나고 야들야들한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 디저트계의 최고봉 빵. 먹기에도 부담 없고 한 끼 식사로도 거뜬한 빵들이 나타났다. 지역의 특색은 살리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대빵빵한 빵지 순례길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빵지 순례 첫 번째 코스로 찾아간 곳 경북 도청에 들어서 있는 도청 신도시인데요. 새로운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에 아담하고 분위기 있게 자리 잡은 빵집이 있었으니 다들 소문 좀 들었나 보네요. 맛있다 그래서 소개받아서 왔다가 네, 한 여기 오픈하고부터 한 3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건 되게 바삭하고 안에 크림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페르츄리 형식 원래 안 좋아했는데 진짜 여기 건 맛있어. 입맛 까다로운 중년층은 물론이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까지 사로잡은 바로 이곳. 유럽식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안동마와 프랑스 밀가루를 사용해 풍미와 건강까지 챙겼다는 말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크루아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좀 인기가 많은 크루아상으로는 안동 딸기를 넣은 생크림 크루아상, 그리고 흑임자로 크림을 만들고 그걸로 만든 흑임자 크림 크루아상, 피스타치오 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크루아상에 넣어서 만든 피스타치오 크림 크루아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전문 셰프 남편과 스위스 호텔 경영을 전공한 아내가 힘을 모아 만든 베이커리다 보니 빵 하나하나에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맛있는데 건강한 느낌이에요. 원래 이제 저랑 저희 식구들도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근데 여기는 그 마가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잘 돼요. 당일날 또 직접 다 만드셔서 그런지 빵이 엄청 신선하고 되게 소화가 잘 돼서 부담스러운 점이 없어서 잘 먹고 있어요. 제철 재료에다 매일매일 바뀌는 라인업까지 신도시 분위기에 맞게 아담하면서 알차게 채워진 베이커리 빵집 명승지로 인정. 빵지 순례 두 번째 코스로 찾아간 곳은 경북 상주. 프랜차이즈 빵집 속에서도 당당하게 인기 몰이 중인 바로 이곳. 어떤 빵집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가게는 쌀빵과 이제 지역 특산품인 꽃감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상주에서 삼백과 관련된 빵이 빠질 순 없죠. 밀가루 대신 쌀을 이용하니 소화에 좋고 곶감으로 특색까지 살렸는데요. 쌀로 만든 빵 만들기 어렵진 않을까요? 쌀이 아무래도 좀 성장하기가 좀 힘들고 좀 쌀이 밀보다는 좀 열을 빨리 가하는 것에서 좀 시간적으로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쌀로 만든 빵 구경 한번 해볼까요? 쫄깃하면서도 촉촉한 느낌 당연하고요. 밀가루 알레르기는 물론이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덕분에 건강 걱정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말씀.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는 곳입니다. 꽃감을 활용해서 만든 이제 롤케이크, 꽃감 만두, 꽃감 과자, 초코파이도 있고 외식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선물용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 잘 찢어지는 빵 하나, 10개 떡 안 부럽다? 소화에 도움되는 쌀을 넣어 건강을 챙기고 식감과 맛을 고려해 곶감까지 넣어 준비한 베이커리 빵집 명승지로 인정! 빵지 순례 마지막 코스는 인삼의 고장 경북 영주입니다. 특색 있는 캐릭터가 반기고 기본에 충실한 빵들과 젊은 감각을 녹여낸 곳. 이곳은 어떤 빵집이죠? 천년 인삼 발효전과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빵집입니다. 작년 여름 문을 열어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 빵의 진심인 가게답게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빵 반죽에 넣는 천연 인삼 발효종. 특허받은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이제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하고 이제 속에 거부룩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삼 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면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셨을 때 다른 빵들에 비해 소화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인삼 발효종도 좋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말씀. 바로 사과 빵. 빨간 사과의 모습과 달콤한 맛은 물론이고 사과 꼭지까지 재현한 빵인데요. 지역에 사과가 유명하니까 이 사과를 이제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과를 좀 색깔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돼가지고 그걸 이제 홍국살을 사용해서 사과 이 빨간색을 구현하고 이제 이 안에 이제 크림치즈랑 사과 잼을 넣어서 이 새콤달콤하게 풍미가 좋게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사과빵의 인기는 맛뿐만 아니라 포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어때요? 진짜 사과 같죠? 이뿐만 아니라 인삼의 고장답게 인삼파이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제가 봄띠여서 이렇게 곳곳에 호랑이를 설치함으로써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여기 친근한 이미지로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호랑이도 배치하고 호랑이를 이용한 빵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비결로 작년 생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쪽파 소금이 빵, 꼬마 문어빵 등 독특한 이름의 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빵들을 찾는 곳도 베이커리를 방문하는 재미 중 하나. 저희 계획은 이제 전국에서도 저희 빵집을 맛보실 수 있게 택배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연 인삼 발효종으로 소화를 돕고 특산품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며 다양한 재미가 있는 베이커리. 빵집 명승지로 인정! 아직도 소화 안 되고 심심한 빵 먹고 계신가요? 독특한 매력과 건강한 빵으로 승부를 거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디저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주말을 이용해 배 빵빵해질 정도로 빵지 순례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네 삶의 너가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달개 발 모양을 닮았다는 개족산 그 아랫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대덕구 법동입니다. 개족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길을 통해서도 개족산의 정상인 봉황정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원래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맛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어떤 골목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개족산 아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대전 법동 마을 토박이분을 만나봤는데요.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봄골로 불렸다고요? 네네네. 이제 개족산 그 이제 저희 법이동이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개족산 거기서 범이 우리 저 범천골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름이 범골, 범천골. 그것이 지금은 변해서 법동 이렇게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겠어요. 한 그래도 100여 가구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법동에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석장성이 있는데요. 18세기 초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예요? 네네네. 장성하면 대부분 나무를 생각하는데 얘는 돌이네요. 마을 어귀에 세워진 남장성. 길 건너편에는 여장승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장승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법동 마을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남장승, 네. 네. 오른쪽에는 네. 여장승 이렇게 서 있고 이 네. 장승은 이제 마을 어귀에 세워놓음으로써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질병 같은 것을 예. 없애주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안에서 그러면 이제 행복한 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맛집도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죠. 예. 네. 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찾는 맛집은 이제 개족산에 등산을 가다가 예, 등산하고 내려와서. 어허라, 등산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다 아는 맛집이 있는데요. 대전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개족산,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주변을 탐색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뭐 두부 요리집 잘하는 데 있다는 데 아세요? 예? 두부 요리. 아, 두부. 여기 가셔갖고. 어, 예. 여기 가시면 또 이쪽 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집이 그 두부 전골 아. 맛있게 해요. 유명해요? 예, 잘해요. 아. 두부 요리 잘나와요. 아. 맛있어. 아, 드셔보셨어요? 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 먹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검증해준 골목 맛집. 그럼 출발해볼까요? 등산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식당 앞에 걸린 안내문이 먼저 눈앞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친절한 식당이네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2대째 노포이고요. 그리고 또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또 기다릴 때 웨이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었을라나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2대째 식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예, 예. 주변에 등산객들한테 여쭤봤는데 어, 네. 이 식당 모르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냥 뭐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네,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했나요? 아, 예, 예, 지금 오픈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도 그 네. 유명하다는 맛을 네. 한번 봐야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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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 마련할 테니까 저쪽 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빈자리가 사람들로 빠르게 채워집니다. 저도 한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아, 메뉴는 하나네요. 고기품은 두부전골. 대중소 크기의 문제인데 앞에 명언이 있더라고요. 전골이나 찌개는 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픔의 차이다. 얼마만큼 배가 고프냐. 그러면 우리는 배고프니까 중짜리 시킬까요? 중짜리 시켜요. 그러면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두부전골 중짜리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인분이에요, 손님. 어, 예. 네, 네. 배고픔의 차이. 예, 네, 많이 배고프면 맞아요. 중짜리. 예. 네, 네. 보통은 소짜리, 조금 배고프면 중짜리.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오. 저기 테이블 한쪽에 안내문이 있는데요. 직접 끓여 먹는 전골 요리인 만큼 먹는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좀 이따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소문이 자자한 두부전골 입장!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예전에 새참 나올 때처럼 정감에 있는 솥거리의 밑반찬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부전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부전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소들이 똑같지만 확실히 두부가 다르네요. 와. 먼저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장을 풀어서 뽀글뽀글 끓입니다. 기호에 따라 양념장을 덜어내거나 추가하면서 매운맛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얼큰한 두부전골에 맛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안 드시면 손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죠. 채소가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끓여줘야지 맛있고, 고기를 품은 두부는 옆으로 풍덩 자 넣어서 어? 이거 생두부가 아닌데요? 두툼하면서도 고기를 품은 두부. 그런데 노릇노릇 구워진 두부입니다. 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두부로 하게 되면 다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져야지만 좀 더 그 밀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점성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부서지고 나중에 전골에 들어가도 끓이거든요. 끓이면 다 부서지는데 한번 튀기면 그 튀김의 그 끈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맛도 더 고소하고요. 10분 정도 끓이니 진해진 국물이 느껴지는데요. 고기 품은 두부전골은 어떤 맛일까? 한 국자 떠서 국물부터 맛봤습니다. 국물 맛있는데요? 그런데 고기 맛보다는 해산물, 특히 새우 맛이 확 나는데요? 새우를 갈아 썼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인디아산이라든가 인도산이라든가 중국산 같은 걸 많이 쓰세요. 가격이 싸니까. 네, 저희 집은 이제 강화도에서 공수해온 국내산 강화도 새우를 갈아 써서 좀 더 맛이 깊고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칠맛이 느껴지는 국물의 비밀도 알았으니 고기를 품은 두부도 먹어봐야겠죠. 다진 고기로 속을 꽉 채운 두부, 먹기 좋게 잘라서 한입 가득 먹어봅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다진 고기의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두부와 고기가 잘 조화를 이룬 맛이었습니다. 두부를 구웠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두부가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 부드러운 두부 안에 더 부드러운
고기 완자가 숨겨져 있네요. 육즙까지 가득 안고. 이북에 보면 두부밥이라고 해가지고 두부에다 밥 넣어주시는 게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밀가루를 못 먹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등치가 좋아서 뭐든 잘 먹지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두부에다 밥을 넣어서 많이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에 조회가 깊으시니까 딴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부 요리를 하시는 걸 많이 봤나 봐요. 거기서 착안을 하셔서 두부에다가 이제 만두핏, 뭔가 만두속을 넣어서 밀가루 대신 만두피로 이제 두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에요.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 아들을 위해 만두피 대신 두부를 생각해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 때문인지 더 따뜻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언제 먹냐고요? 밥 대신 국수 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건져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칼국수 면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으로 하셔도 되고요. 고기 품은 두부를 다 먹고 이번엔 국수 사리를 넣어 칼국수를 만듭니다. 목이버섯과 쑥갓까지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칼국수가 되는데요. 국물이 자작하게 배이도록 잘 풀어줍니다.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를 하면서 즐기는 칼국수. 두부전골 두 번째 변신입니다. 처음에는 두부전골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칼국수 면을 넣어서 먹으니까 이 맛은 해물 칼국수 느낌이에요. 면을 먹으니까 또 근데 매운 향이 싹 올라오네요. 땀 난다. 땀을 흘리며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작은 선풍기를 내어주셨는데요. 덕분에 시원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 품은 두부전골,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개족산이 품고 있는 마을에서 고기를 품고 있는 두부를 넣은 전골을 맛봤습니다. 일단 맛있고요. 고단백 식품 두부와 간이 채소가 들어가서 건강에 좋고, 그리고 땀 흘리지 말라고 선풍기 두 대를 내어주시는 사장님의 인심까지 느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도 개족산 오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대전 개족산 아랫마을 법동. 오랜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대째 사랑받는 고기 품은 두부전골. 밀가루를 못 먹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만든 음식입니다.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두부, 그리고 새우를 넣어 감칠맛이 그만이죠. 사랑으로 뽀글뽀글 끓여낸 두부전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포에는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죠. 아들 손지 듣고 와가도 아빠도 여기 사장님인데 세계 갔다. 그거 포항에 들어가는 최고다. 그거 손지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포항 사람이면 날 모르면 뭐 포항 사람 아니다. 수많은 포항 시민들의 이름을 새겨온 노포에서 작지만 의미 깊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80년을 이어온 마크사. 박영준 대표의 세월을 따라가 볼까요? 새 학기가 되면 1순위로 찾아가던 곳. 줄지어 이름을 새겨가던 마크사 기억하시나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여전한 이곳은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마크사입니다. 박영준 대표는 벌써 70여 년째 포항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있죠. 학교 다니면서 야간부 다니면서 휴학주부터 다니고 뭐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러 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작은 딸이 유치원 갈라켰다가 못 가고 여기서 중앙초등 들어갈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한 3년 되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 한 것만. 몇 차례 가게 이전은 있었지만 1955년부터 지금까지 포항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손님들과의 인연과 추억도 세월만큼 쌓였습니다.
보통 한 3, 2대가 많이 오지만은 그때 3대 때도 그래 4대 때도 그래. 아빠가 옛날에 사장님인데 명찰 3개 갔다. 그래 포항에서 그래 사장님만큼 생긴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러지. 포항 사람이면 나를 모르면 뭐 포항 사람 아니다. 1970년대 한창 일이 많을 때는 10명이 넘는 직원을 두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일거리로 자리를 지키며 명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밤을 새야 할 만큼 일이 많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만 명의 이름을 새겨왔겠죠? 학생 수도 많고 그때는 뭐 그러고 또 마크사도 크게 웃고 신약 때문에 정신 못 차리지 뭐. 밤잠 안 자고 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때는 우리가 체육복도 체육복 뭐 모자 결혼복 이런 걸 우리 집에서 다 제작을 했으니까 옛날 결혼복이 사지요. 결혼복하고 체육복하고 학생 모자하고 다 우리 집에서 제작을 했어요. 기술자들에다가 제작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바쁘고 밤잠 새야 가면서라도 했지. 요즘은 학생 수도 줄었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 이제 놀기 삼아 이제 이렇게 사랑방처럼 이런 놀고. 요즘은 교복세도 많이 생기고 일거리도 많이 줄었다지만 새 학기를 앞둔 시기에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모처럼 재봉틀도 바삐 움직이는데요. 교복에 이름을 새길 때면 실 색깔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릎 하는 게 장군데. 괜찮다. 아참 아주 괜찮다. 아, 노란 실로 가서. 맞다 노란 거. 창포니까 노란 거라고 해야지 흑해줄 알았는겨. 오랜 세월 합을 맞춰온 부부. 티격태격하는 듯 보이지만 이게 다 내공이랍니다. 언제 오래 해놨대요. 학생들 들으면 옷만 봐도 이건 어느 학교다 하는 거는 기억을 하지. 그거 못하면 못해 안 되지. 포항고등학교는 초록에 흰 글씨. 동지는 동지고등은 노란데 검정 글씨. 동해중학교는 청색에 흰 글씨. 세 명은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 뭐 다 알지. 그거 모르면 못 하지. 아버님도 그거 다 기억하대요. 나 기억은 확인하지만 내가 학생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감님은 내 가만은 잘 못 가지. 한창 바쁠 때는 학교마다 다른 명찰색을 외우는 기억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저 자그마한 바늘구멍에 척척 실을 깨는 것도 옆에서 보기에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늘 못 끼면 못 하지. 이렇게 바늘 끼는 게 아직까지 잘 낀다고 그렇게 하지. 지금 미신 바늘 못 끼면 뭐 근데 못 하는 거지 뭐. 잘 보이세요? 그렇게 돼요. 이게 다 초점 안경인데 조금 그냥보다 낫지. 언뜻 보기에도 긴 세월을 지낸 듯한 재봉틀. 박영준 대표와 함께한 시간만큼 수많은 이름과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텐데요. 이 재봉틀은 한 일본 기업에서 만든 초창기 모델이라고요? 한 60년 넘은 60년 60한 몇 년 됐기라 여기 요 미싱이 내가 같이 내려가니까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쓰는 기계거든. 이게 제일 나 일제 똑같은 건 나오지도 않고 명절 새기는 건 따로 옷은 자동 기계 의사 갖고 컴퓨터까지 막 자동으로 새기는 게 있어. 저게 잘 되니까 뭐 굳이 바꿀 필요도 없지. 그리고 고장 나면 뭐 조금 부속만 교체하가 그대로 쓰는 거지. 손때 묻은 이 재봉틀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귀한 생활 자료이며 이 작은 마크사는 그 자체로 박물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운영해 오기까지 사모님의 보조가 큰 역할을 했겠죠. 뒤에 보조 해줘야지 안 해주면 못 하지 할배가 하게 하지만 계속 계산도 받고 뭐 다 하지 보조를 안 해주면은 쉬다 애가 말하면 양복하는 사람 밑에 쉬다 있거든 그거 똑같으니까 저 영감님이 세게 주면 그 실밥 따고 돈도 받고 이래가 걔가 이제 주고 그러지. 노포의 추억은 손님들에게도 함께 쌓이죠. 오랜만에 고향에 왔거나 아이가 자란 뒤 한참 만에 마크사를 찾았을 때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
손님들도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요? 그거 좀 시작하면 추억을 다 가지고 있죠. 여기 할아버지께서 참 이름 새긴다가 잘 새긴다 하는 거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새겼는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새겨가는 거라요. 그리고 와 보면 아이고 아직 하시네요 그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가요. 할아버지 보니까 되게 오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네. 그냥 그런 생각하고 아 나도 진짜 나이 많이 들었구나. 조금 추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좀 까마득하게 이제 뭐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오랜 곳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곳에 가서 애들 이름 한번 새겨본 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포항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온 노포, 이름과 추억을 함께 새겨온 마크사. 포항 지역사에, 포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길 바라실까요? 고춧사를 걷는 간판 뭐 기억해주고, 또 고춧사 사장님이 참 잘 새긴다, 명찰 같은 거 글씨가 사장님만 한 데가 없다 하는 그런 기억을 해주면 좋지. 사실 또 그렇고, 사실 영감님만 지금 새긴데도 아들도 드무고. 지난 70년간 수많은 이름과 역사를 새겨온 박영준 대표. 이제 그의 마크사와 그의 이름이 포항의 지역사에 오래오래 남을 차례입니다. 더 붉게 달콤하게 돌아왔다. 어린 마음도 쏙 사로잡는 너 누구니? 겨울철 핫한 과일은 뭐지? 딸기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더 맛있게 돌아온 제주 딸기 만나봐요. 제주시 중산간 마을, 딸기향 가득한 곳 찾아 달려왔는데 그런데 여기 농장 맞나요? 두 분이 딸기를 수확하시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여기 농장 아니에요? 딸기 농장이죠. 딸기 농장이죠. 근데 왜 바닥에 흙이 없어요? 저희는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라서 바닥에 흙이 없습니다.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 농장의 고정관념은 버려두세요. 첨단 농기계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 수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똑똑한 딸기 농장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행인배드인데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올려놓은 상태는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리게 되면 요 부분에 식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이렇게 더 식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밀식으로 더 많이 키울 수 있죠. 병충해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게 제어가 할 수 있으니까 병충해도 덜 걸리고 또 공간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올리게 되면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장점이 많은 이게 시스템이에요 지금. 날씨 굳을까 노심초사하고 허리 굽히며 힘들게 관리하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네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도 수확도 더 안전하고 이손 부족도 많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지금 차차 많이 할 건데 이제는 뭐 현대화 시설로 가기 때문에 시설 농가가 이제 대세거든요. 보시면 지붕이 두 개예요. 이게 벤노형 하우스라고, 지붕이 투벤노라고 해서 벤노형 하우스거든요.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쪽에 보면은 유리 온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 모방해서 우리나라에 최적화되게끔 만든 게 이게 벤노형 하우스인데, 관리도 수월하고 또 비용도 아무래도 투자비가 좀 덜 드니까 장점도 많은 지금 하우스예요, 이 하우스가. 그나저나 이 하우스의 주인공, 딸기를 잊고 있었네요. 배드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딸기. 6월까지도 계속 딸기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만날 수 있다 보니 요즘 농장을 찾는 분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네, 들어오세요. 딸기 하우스고요. 저희 산량이라는 딸기를 키우고 있어요. 자, 무성꽃.
딸기꽃이야. 하면서 이렇게 주렁주렁 뭐가 됐어요? 딸기. 어, 그리고 다 익으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우와. 어떻게 따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 너희들. 아, 자, 딸기. 자 어떻게 따는지 보여줄게요. 자 토끼손. 자 토끼손 너는 손목 알지? 자 안녕하세요. 자, 어, 그치. 나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너를 말고 나를 향해서. 자, 안녕하세요 해주고 얘들아 봐봐. 꼭지 위에 토끼 손을 가져다 놓고 살포시 잡아. 또 세게 잡으면 물이 생기겠지. 그래서 살포시 잡아서 자, 안녕하세요 할 거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톡. 와, 정말 쉽네요. 귀여운 토끼 손하고 톡. 과연 우리 친구들 잘 달 수 있을까요? 오, 성공! 어린 친구들도 한 번에 바로 딸 수 있는 딸기 토끼 손 기억해 두세요. 사 먹기만 했던 딸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수확하니 우리 친구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우와, 큰 거네. 딸기도 친구도 모두 모두 귀엽네요. 딸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 바닥에 논밭에서 이렇게 막 할 줄 알았는데 엄청 쾌적하고 이렇게 천장에 있으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재밌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요즘 딸기철을 맞아 딸기의 화려한 변신이 눈길을 끄는데요. 호텔이나 베이커리에서는 다양한 딸기 케이크를 선보이고요. SNS에서는 과즙 터지는 달콤한 딸기 영상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딸기 케이크에 도전! 하나하나 잎을 따고 예쁘게 손질해서 크림 위에 얹어주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저마다 개성을 살린 온리 원 딸기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모습이 완전 딸기 파티쉐인데요. 이쁜 조금 여성스러운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케이크 어떤가요? 3단 케이크에서 컵케이크까지 딸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먹음직스럽네요. 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딸기우유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주셔가지고 또 중요한 건 또 놀거리도 있어서 우리 애기들이 너무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한번 이런 걸 해봤는데 벌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벌도 없고 벌레도 거의 없고 되게 깔끔하게 잘 정돈된 것 같아서 아이들도 쉽게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저도 같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맛있고 달콤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딸기. 게다가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니 딸기는 우리들의 달콤한 친구네요. 지금 제철 맞은 맛있는 제주 딸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밑에서 나오는 마술을 하셨습니다. 오, 마술극장. 어, 잘 찾아왔네. 어머, 꼬리가 공룡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술극장이라 그러더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이야, 기대되는데. 저분이네요. 딱 봐도 포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술사님. 네, 와, 너무 신기해.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마술? 아, 네, 마술. 네.
할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었고요.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너무 좋죠? 스카프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잘 묶어서 오! 풀리죠? 다시 입김을 한번 불어주시죠. 없었잖아요, 비둘기가. 실제로 이 마술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아이들이 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도 성인분들도 뭐 취미 생활 또는 이제 장기자랑으로 이제 봉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저도 그러면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아, 그럼요. 네,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아주 마술 같은 날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러. 클로버. 스페이드. 아. 네. 아시죠? 스페인 스페어. 스페이드. 스페이드. 네. 아, 하나도 모르네요. 네.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실까요? 정렬의 레드요. 빨간색이 네. 좋습니다. 빨간색에는 하트랑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좋아하시죠? 저는 하트. 하트. 네. 하트입니다. 뭐지? 하트. 네. 어 잠깐만. 하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트 위에 다이아몬드를 둘 겁니다. 밑에는 네, 하트 위에는 다이아몬드. 제가 만질 수 없도록 손으로 꽉 덮어 주십시오. 밑에는 하트, 위에는 다이아몬드였죠. 맞아요. 밑에 하트였어요. 이 상태에서 두 장의 위치가 바뀐다면 신기하겠죠? 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 제 손과 카드가 위치가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어, 나 잠깐 손 떨려. 어떡하지? 어, 나 무서워, 약간. 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자, 아니, 이건 놀라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렇게 카드를 섞은 네네네. 다음에 카드 하나 뽑도록 하죠. 하나 뽑아주실까요? 네. 뽑았어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기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카드를 저한테 주실까요? 카드를 중간에 넣고 카드를 섞을 겁니다. 오, 우와. 네, 잘 섞였죠? 대박. 오 진짜 멋있어. 이렇게 잘 섞은 아, 다음에 내 카드가 기억이 안 나겠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 기억했어요. 기억 못하면 감독님이라도 말해줘야 돼요. 자 나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워. 카드를 제가 찾을 건데 앞면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뒷면을 보고 찾을 겁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감각적으로 카드를 찾을 거죠. 자 카드를 좀 잡아주실까요? 아 네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아, 이렇게요? 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말도 안 돼.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지? 속임수가? 진짜 마술이야. 요 정도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뽑으신 카드가 있다면 신기할까요? 아, 완전 신기하죠. 그렇죠.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에 있었나요? 있어. 나머지 들고 계시고. 끝까지 보여드리죠. 아 그렇죠? 없다고 거짓말 쓰고 싶은데 하나, 있어. 제 네 다섯 장입니다. 자,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제가 볼 때는 아, 무게가 뽑으신 있는 카드가 아, 지금 너무 이 카드일 것 같은데 뽑으신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 말씀해 주십시오. 어, 10 다이아. 10 다이아몬드. 네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10 다이아몬드가 없네요. 그죠? 자 보시면 카드가 어? 없어도 없어! 투명해집니다. 이 카드를 네. 카드 중간 안에 넣을 겁니다. 계속 잡고 계시죠? 아, 네네네, 맞아요. 10 다이아몬드라고 하셨고 네. 카드를 뒤집어서 한번 쭉 펼쳐보시면 뒤집어 펼쳐요? 네, 10 다이아몬드를 찾아봐 주십시오. 쭉 찾다 보면 모두가 순간적으로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단 한 장의 카드만 이렇게 지나쳤어요. 아, 더해줘, 더해줘. 아, 지나쳤어요.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힌 카드가 10 다이아몬드라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어요. 어. 심지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마술은 마술로 남기고 싶다. 이 트릭을 알고 싶지 않다.
아, 이제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저도 좀 베테랑처럼 마술을 배워보고 싶어요. 네. 네, 알려주시죠. 어떤 마술을 배울 거예요? 자, 함께 해보시죠. 네. 자, 이것은 완드 투 플라워라고 하는 마술입니다. 보시면 씨앗이고요. 네. 화분입니다. 귀엽죠? 네. 씨앗을 화분 안에 잘 집어넣고 신호를 주면 사라집니다. 어? 다시 한 번 더 신호를 주면 꽃이 나오죠. 이것도 신기해. 이것은 이렇게 꽃이 있죠. 네. 이 꽃은 사실 깃털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마술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오.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네. 꽃을 안에 쏙 넣을 수 있죠. 아. 이렇게 꽃 끝에 달려있는 자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씨앗 안에도 자석이 있고요. 이 화분 밑에는 철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씨앗을 집어넣고 네. 톡톡 쳐주면 없잖아요. 씨앗이 사라졌죠. 사실 이렇게 붙어 있죠. 아, 자, 붙어 있고 다시 지팡이로 수리수리 마술이 얍 신호를 준 다음. 네. 준 다음에 한번 들어 올려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오! 꽃이 폈어요. 아. 자, 요거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초록색 걸로 보이는 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자, 씨앗을 이렇게 딱 넣어서 수리수리 마수리 씨앗아 심어줘라. 얍! 눌렀습니다. 자, 씨앗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쏙! 없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꽃이 피어줘라. 얍! 마술을 원래부터 좀 좋아하셨는지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제가 미국에 이모부 댁에 갔을 때 이모부께서 저한테 용돈을 네. 아무것도 손에 없지 하면서 제 귀에서 이렇게 해서 달러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술사가 되면 돈을 네.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네. 근데 마술사가 되고 보니 네. 돈이 있어야 그 돈을 나타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번엔 컵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컵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컵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공 하나를 올린 다음에 제가 지팡이로 네. 쳐주게 되면 컵 밑으로 공이 떨어집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왜 신기하다? 뚫린 게 없는데? 컵 하나를 네. 위에 올려둔 다음에 신호를 주면 공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자. 어머? 공 하나를 놓고 쳐주게 되면 네. 밑으로 컵이 모두 한 밑으로 공이 나오는 컵스 앤 볼 마술이었습니다. 일단은 공개하기 전에 저 먼저 네.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요거 이 네. 마술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 안 돼요 그거? 해보셔도 됩니다. 아까 뭐 어떻게 했지? 아, 컵 이렇게 있고 네. 공을 넣고. 넣고, 넣고. 공을 밑에다 주셔서 밑에서 아. 나오는 마술을 하셨습니다. 밑에다 넣고. 여기서 비밀은. 네. 아, 공이 있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이것이 마술의 비밀입니다. 와! 그래서 내가 그냥 자. 해본다고 했을 때 어이가 없었겠다. 그쵸? 자, 요 마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자, 그랬구나. 공은 가운데 컵 안에 네. 넣으신 다음에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아~ 자, 여기 공이 들어있죠? 아~ 공이 들어있는 컵을 내려놓고 아~ 이렇게 네. 그리고 공 하나를 위에 얹은 다음 아~ 나머지 컵을 쌓고 신호를 주게 되면 아~ 마치 밑에 공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통과를 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간 컵으로 그러니까요.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호를 주면 두 개가 되는 거구나. 공이 내려오고 여기는 없고요. 네. 여기 아까 넣어놓은 공이 하나 들어있죠? 나 왜 또 이해가 안 되냐? 나 바본가 봐요. 다시 합쳐주시고 네. 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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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펴주면 아, 그렇죠. 공이 밑으로 아, 그렇죠. 내려오는. 아, 이제 한 개는 여기 안에다가 네. 좀 저장해 놓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아,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컵스 앤 볼입니다. 컵을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둘, 셋. 자,
가운데 공을 한번 놓고 컵을 쌓은 뒤에 겹겹! 과연 공이 밑으로 내려갔을지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마술은 꼭 손기술이 좋아야 한다 또는 손이 굳어서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충분히 마술 도구로도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술을 배워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다른 취미를 즐기고 싶다면 우와! 마술의 세계에